자, 요즘에 그 호박 말랭이가요, 건강해 좋고, 살도 잘 빠지고 한다 해서요, 지금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호박 말랭이를, 맛있는 호박 말랭이, 또 건강에 좋은 호박 말랭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익은 호박으로, 손질해서, 호박 말랭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꼭지를 빼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꼭지를 뺐습니다. 그 다음에는 호박을 자르는 일인데요. 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골 따라서 여기 자르게 합니다. 자, 위쪽을 다 잘랐는데요. 뒤집어서 여기는 반을 자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잘 잘라지니? 자, 반을. 자, 짜잔, 이게, 오, 색깔이, 이렇게 좋은, 색깔 있는 호박으로 만들어야, 뭐라 볼까요? 호박 말랭이가, 맛있습니다. 자, 지금은, 호박 속을 한번 빼겠습니다. 긁어내겠습니다. 일단은, 가해를 먼저 이렇게 하고요, 안에를 긁어냅니다. 지금 이렇게 수저로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호박 씨를 빼냈습니다. 이건 또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수저가 아니고요. 수저보다 좀 큰 건데요. 이걸로 벗기면 잘 벗겨집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자, 소리가 이렇게 날 때까지 아주 깔끔히 이렇게 아주 깔끔히 속을 긁어냈습니다. 이제는 호박을 또 골 따라서 또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쉽게 한쪽을 잘랐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쉽게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칼이라 위험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자, 호박 자르는데 색깔이 무척이나 좋죠. 잘 익은 호박으로 호박 말랭이를 만들어야 저 같은 경우는 그 무첨가 첨가하지 않고 만드는데요. 설탕하고 뭐 그런 거 전혀 넣지 않고 이 호박 원물로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잘 익은 호박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를 이쪽으로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아주 쉽게 아주 쉽게 잘라져요.
자,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됐어요? 자, 늙은 호박, 껍질을 벗기는 시간입니다. 자, 껍질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감자칼인데요. 정말 잘 벗겨져요. 밤하고 호박을 깠는데요. 정말 잘 벗겨집니다. 이렇게 쉽게, 쉽지도 않네. 이게 지금 미끄러울 때가 있어요. 장갑을 끼었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는 한 번을 깔끔하게 자 이렇게 하나씩 자 좀 이제 또 비켜 볼게요. 처음에 잡을 때는요 여기 짧은 데까지 이렇게 깎아줘야 좋아요. 그래야 일단 미끄럽지 않으니까 호박 말랭이 만드는 데는 정말 쉬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질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질 호박을 구입하셔서 호박 말랭이를 만드시면 더욱 좋고요. 이렇게 쉽게 자 한 그것도 그 영상인데요 한 세 개 정도는 더 까봐야겠네요. 이렇게 이 호박으로 저기 호박 말랭이 만들면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하게 좀 보여줘 보세요. 네? 지금 냄새가요, 호박 냄새가 무척이나 좋은 냄새가 나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자, 그 처음 보신 분도 있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또 까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 지고 여기부터 깎으면 일단 힘드니까 여기부터 손을 꼭 잡고. 어떠신 분들은 또 그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생물로 저 하는 거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벗겼어요. 그래도 하나는 더 까봐야겠네. 이렇게 턱 진 것도 있는데요. 턱 진 것도 다 깎을 수 있어요. 지금 많은 그 주부님들이 호박 손질하는 거 무척이나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손질까지 해서 배송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깔끔히 까서 지금 호박 말랭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데는 칼이 한 번 더 가면 되니까요. 와 색깔 좋다.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잡으면 미끄럽지도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늙은 호박 껍질 벗기는 건 다 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됐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그 이제 손질 호박을 이렇게 했는데요 늙은 호박 말랭이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끄트머리를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를 이렇게 잘랐어요. 이 정도 길이면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 또 여기를 한 7mm 정도로 정확하게 이렇게 자릅니다. 자. 아이고, 그렇구만. 아이고. 자, 이렇게. 자, 이거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끄트머리는 너무 얇으면, 또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라주고요. 중간에 한번 자르고요. 쉽게 자르는 방법 없나? 이렇게. 잠시 눌러봐, 자기야. 자르는 건 100개는 잘라. 너무 두꺼운 것은 조금 너무 두꺼우니까 잘라주고요. 자, 이놈 또 잘라볼게요. 쉽게. 오, 잘 된다. 두께는
일정하게 이런 것은 조금 두꺼우면 이렇게 자 이렇게 두께가 일정하게 잘라야 잘 마르고 맛있습니다. 제가 더 좀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신 분이니까 한번 더 잘라 볼게요. 이게 자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호박 말랭이는 이 두께가 중요해요. 끝머리를 자 잘랐습니다. 또 중간에를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두께 일정하게 7mm 정도로 7mm 정도로 잘라 볼게요. 하나 너무 두꺼워도 좋진 않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께가 일정하게 잘라야 잘 마르고 식감도 좋고 좋습니다. 됐어요 이제. 이게 찜솥입니다. 찜솥인데 그 위에다가 이 씨앗을 깔고요. 자, 깔았습니다. 이 호박은 이 하나씩 이렇게 잘 넓히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바쁠 때는 이것을 한 번에 자 여기 넣고요. 가득 솥이 이제 뚜껑이 닫히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그 가정용 건조기가 6단인데요. 두 번을 찌면 거의 6단을 채울 수 있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넣습니다. 지금 그 물을 팔팔 끓고 있는데요. 와 물이 팔팔 끓네요. 이게 그 찜솥인데요. 찜솥에서 물을 한 얼마큼 넣는 거죠? 물을요 적당하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 위에다가 이게 이제 찜발이죠. 네, 물이 담기지 않게 이렇게 찜발이를 얹혀서 이것을 뚜껑을 자 이렇게 닫으면 이게 찜솥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호박이 완전히 익으면 안 되고요. 좀 설익었을 때 꺼내면 됩니다. 자 늙은 호박을 손질해서 이렇게 찜솥이 다 쪘습니다. 근데 많이 찌면 안 되고 이 정도 잘 잡힐 정도로 찌면 됩니다. 이거 놓는 것은 이렇게 이것은 좀 빠르게 놓아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거라요. 저도 제가 부연디요 상당히 제가 빠른 사람이에요. 말도 무척이나 빠르고 일도 무척이나 빨라요. 자 이렇게 한 단을 놨습니다. 두 번째 여기가 지금 두꺼운 게요 밑으로 가게 이렇게 처음에 놔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게 밑에 받쳐주는 거죠? 깔판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한 단 이게 가정용 건조기가 6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박을 4큐짜리 2개 정도면 조금 남을까 그래요. 예. 근데 이빨 가득 넣으면 6단에 다 채울 수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채고 지금 이 그 호박 말랭이는요 저 같은 경우는 저녁 대용으로 다이어트식으로 저는 먹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몸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게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요. 살도 빠지는 느낌도 들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딴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설탕을 찍어서 하시는데 저는 설탕을 넣지 않아도 친환경이고 저 같은 토착 미생물 발효 노법으로 농사져서 맛이 좋습니다. 예. 네, 맛이 무지개나 좋아요. 건강해지는 느낌. 예, 네, 먹을 때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서 자, 늦게 오신 분도 있나 모르니까 한 판을 더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바닥에다 깔고요. 자, 이거, 요 밑에는 또 잘 익었네요. 근데 너무 많이 익으면 이게 지금 막 이제 뭐라 할까요? 잡히지 않고 그래서. 그래서 너무 많이 익으면 좋지가 않아요. 지금 딱 맞게 익었네요. 자, 이렇게 총총이. 이렇게 놨다가도요, 간격이 좀 뭐라 할까요? 이게 놀띠가 부족하면 더 좁혀서 놓을 수도 있고요. 예. 야, 이건 속력이 무지개 빨려. 속력이 무지개 빨려야 되는데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채반에 놓았습니다. 가정용 그 건조기인데요. 6판을 다 채웠습니다. 이렇게 잘 놨고요. 자, 뚜껑을 달고 닫고, 이제는 그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팅은 이걸 한번 누르고요. 전원을 켜고. 전원을 켜고요. 이것은 70도 놓고, 이것은, 시간은 한 8시간, 7시간 정도. 자, 세팅이 마무리됐습니다. 3시간 됐어요. 네? 3시간. 네, 3시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여기 판을, 얘 한번 바꿔줘야 되는데요. 내려놓고. 자, 위에는 아직은 많이 마르진 않고요. 그래서 밑으로. 밑이가 잘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밑으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많이 말랐습니다. 자, 지금 보면 거의 다 마르는 것 같죠? 잘 말랐습니다. 아침에 되면 거의 다 마를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다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밤에 시작해서 했는데요,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한 판은 이렇게 했고요. 자, 잘 이렇게. 자,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두께도 일정해서 좋고요. 이렇게 그 저녁에 간식으로 드시면 살도 빠지고 무척이나 좋습니다. 조그마한 것도요, 타지 않고 괜찮네요. 네. 조그마한 것도 타지도 않고, 좋습니다. 자,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그, 이 호박 말랭이는요, 살 빠지는데 좋습니다. 네. 딴 것도 그렇지만, 특히 품질 좋은 호박으로 만들면, 정말, 맛도 좋고. 이건 더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세팅을 70도에서 7시간 한 것 같아요. 7시간 정도면. 그리고 밤에 한번 판을 그 아래 위로 바꿔주고요. 판인데요. 밑이가 더 많죠.
자, 이렇게 늙은 호박, 말랭이, 살 빠지는 간식 호박 말랭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말 맛있는 호박 말랭이입니다.